형님, 통상적으로 이 교체 주기 어떻게 돼요? 15년 전에. 근데 이제 2005년 12월에 설치했더라고. 그 작업 활동 안에 정리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터리로 살려놓고 일할 거예요. 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끄고 일할 거예요. 네. 요거 살려놓을 겁니다. DC는 전혀 안 꺼집니다. 배터리 교체할 때는 이제 점검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지. 근데 네. 지금 정리 교체기 때문에 간격. 기능이 뭐예요? 애쉬 집어넣어 DC 나오는 거. 애쉬. 이건 컨트롤 박스. 컨트롤. 요거는 경보 5회로. 이건 메인 PC. 아. 이건 부동 균등 PC. 요거는 그라운드 PC. DC 접지. 아, 그라운드. 아. 요거는 오버볼테지, 언더볼테지 DC. 전압이 떨어지면 경보 띄우고 전압이 너무 높아도 경보 띄우고 아. 정류기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거고. 이건 그냥 부자야. 부자고. 예. 이건 수도꼭지처럼 이 키판에서 문을 열었다 닫아줬자에 전기가 발생을 해 DC가 나와요. 그 이거는 다이오드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 요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집어넣으면 이 문이 첫 번에는 완전 제로예요. 여기다 H를 집어넣어도 그 여기에서 이 키판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면 이 문이 쫙 열리면 전압이 나오고 닫으면 전압이 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버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여기 보시면 전류가 있어요. 전류가. 저 커런트가 있잖아요. 네. 예? 이 커런트로 40A 세팅을 딱 시켜놓으면 여기는 500만 A를 걸어도 40A 이상 흐르지 않아요. 세팅하면은?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가 다 감전됐다가 충전이 확 들어가면 배터리는 105%만큼 확 땡기기 때문에 막 200A, 300A를 막 땡겨버려요. 지금 먹으려고. 그래서 얘가 조정을 딱 해서 40A 하면 40A 이상 못 흐르게 딱 해준다고. 그래서 정류기가 보호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죠. 다 날라가죠. 이거 다 날라가죠. 그렇죠. 휴지도 나고. 그래서 그 세팅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갖고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일로만 들어와 있어요. 한 장이 딱 나가면 배터리를 쭉 뽑아 쓰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이 딱 들어오면 배터리가 배가 고플 겁니다. 그죠? 썼은 게. 그때는 불이가 지가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래갖고 충전이 다 되면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고. 예, 그런 게 건드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경 쓸 건 이겁니다. 대체가. 이거는 아까 SCR, 저거, 새카만 단자처럼 생긴 거. 거기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저게 85도가 넘어가면 저게 나가요. 그때 저게 65도면 여기 경보가 떠요. 그때는 AC를 꺼서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럴 일은 없는데 저는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누가 여기서 볼륨을 올린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 전압이 상승을 하면 오바가 뜨면 전압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오바가 뜨면 우리 건 기계가 자동으로 서요. 과충전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동으로 씁니다. 예? 그럼 DC 라벨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올라가면은 이게 동작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한 장에 나가면 배터리를 뽑아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즘 배터리는 중지 전압이 있어. 너무 많이 방전을 시키면 충전이 안 들어가요. 그때 경보가 떠요. 나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배터리 언더볼테지. 대체가. 아, 그럼 얘들 그러면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 거네? 예, 배터리, 아니, 배터리 교체가 아니고 배터리를 꺼서 보호를 하시는 게 좋지. 예. 그죠? 근데 배터리 100A라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 이거는 휴증 나갔을 때고. 아까 문 열었을 때 휴증 이만한 거 보셨지? 그 자체가 나갔을 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접지됐을 때. 이게 접지가 되면 사람이 많죠. 위험할 거니까. DC 특히. 그죠? 그때 경고가 떠요. DC 누전. 누전 됐다고? 예, DC 누전. 예,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예.
유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저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전문가한테 잡아갖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개 중에 불이 들어왔을 때 부자 수점 리셋틀렀는데 해제가 안 된다. 예술 신청하세요. 끝.